제가 겨울에 잘 어울리는 살짝 와인 같은 분위기가 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겨울 하면은 뭔가 딥한 쿨한 컬러가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어울리는 립 제품이랑 또 섀도우 제품도 써서 요즘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메이크업을 찍어볼게요. 스킨케어는 토너만 해줬는데 요즘 메이크업 전에는 요거를 뿌리고 있어요. 쌍빠 어딕트 글로우 매직 에센스. 쌍빠에서 나온 에센스인데 여기 이렇게 오일층이 있어서 흔들어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일단 빨리 뿌려줄게요. 지금 너무 건조해가지고. 엄청 많이 뿌려요, 저는. 이렇게 뿌려주고 흡수를 시켜주면 되거든요. 엄청 빛나죠, 피부가. 이게 저는 이런 미스트 타입의 토너나 에센스들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쉽게 간편하게 뿌려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화장실에도 두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샤워를 하고 나서 바로 뿌려줄 수 있게 그렇게도 사용을 하고 있고, 얘가 촉촉한데 보습력도 있는 제품이라가지고 요즘같이 건조해지는 날에 사용하기 너무 좋은 에센스더라고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뿌려줘도 되고 저는 후에도 건조하면 뿌려주고 있어요. 용기도 편하고 가벼워가지고 휴대하기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날이어서 잠시 놀라셨죠? 제가 요거를 메이크업 후에도 뿌리는 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날에 살짝 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날이 건조하다 보니까 이 팔자 쪽이 좀 많이 끼이면서 더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건조해서 그렇거든요. 엄청 건조해서 갈라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더 촉촉하고 보습감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메이크업 후에 뿌려주니까 훨씬 그런 무너짐이 덜하고 그런 더럽게 끼이는 게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메이크업 후에도 잘 뿌려주는 에센스예요. 이렇게. 이게 번들거림이 없이 가볍게 흡수돼서 이렇게 잘 말려주고 마스크 끼고 나가면 무너질 때도 건조하게 무너지는 것보다 살짝 기름기가 올라오고 살짝 광이 나면서 무너지는 게 훨씬 나은데 그렇게 메이크업이 무너지게 해줘가지고 찌찌직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개 분사여서 메이크업 후에 뿌리기도 부담이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광 나는 거 보이시죠? 오히려 살짝 요즘처럼 건조해지는 날씨에는 이런 윤광 있는 마무리감이 전 좋아가지고 글로이한 이런 에센스 뿌려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잘 뿌려주고 있는 에센스입니다. 이렇게 에센스 뿌려줬고 크림은 이 크림 사용할게요. 딸로 청자몽 맑은 피부 진정 크림. 제가 이번에 생리할 때 또 다시 트러블이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 크림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약간 컬러는 좀 별로거든요. 색이 약간 녹색이어서 별론데 엄청 촉촉하고 순해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기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건조하니까 스킨케어 단계를 정말 탄탄히 촉촉하게 잘 해주고 있어요. 에스쁘아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이거 별로 안 남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본품 샀잖아요, 저.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아가지고 맨날 쓰고 있는데도 샘플 사이즈인데 많이 남았어요. 베이스 쓸 때는 스패출러 써줘야지 좋더라고요. 저는 겨울에 더 이런 핑크 베이스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뽀얀 느낌을 핑크 베이스가 잘 내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진짜 추워졌어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밤에만 살짝 추웠거든요? 근데 오늘 엄청 춥네. 여러분은 이런 반팔 입지 마세요. 엄청 추우니까. 반팔 니트를 예뻐서 샀거든요? 근데 반팔 니트는 항상 얼마 안 있으면 추워져가지고 못 입게 돼. 근데 실내에 약간 답답할 때 있잖아요. 너무 히터 많이 틀어가지고 그런 데 갈 때는 반팔 니트 입어도 되긴 한데 나오면 춥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난 몰라. 요즘 파운데이션 잘 쓰는 건 요거예요. 힌스 세컨 스킨 파운데이션. 요즘 쇼츠 찍을 때나 밖에 나갈 때 파운데이션 쓰고 싶다 하면 요게 가장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얇게 펴 발라줄게요. 컬러가 괜찮고 커버력도 괜찮고 밀착력도 좋은 진짜 괜찮은 파운데이션이어가지고 다시 썼는데도 너무 좋아서 피부표현 너무 잘 됐다, 그죠? 가볍게만 해줍니다. 우린 아직도 마스크를 또 써야 하고 파우더 처리를 안 해주면 힌트니까 쿨한 느낌으로 화장을 할 거니까 브로우도 이 컬러 써줄게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킨입으로 01 그레이 브라운. 이거 원래 제가 내추럴 브라운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레이 브라운 사용할게요. 제 브로우 필수템 이거.
브로우를 깔별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브로우 말고 그 롬앤 브로우도 엄청 추천하던데 다음엔 그거 사봐야겠어요. 여러분은 제일 많이 소비하는 아니 영상 찍을 때만 이렇게 연락이 와요. 영상 안 찍을 때는 진짜 핸드폰 개조용한데 어이없어. 다들 나 아나? 지켜보고 있나? 근데 저는 쿨톤일까요? 제가 다음 달? 올해 한번 뭔가 퍼스널 컬러 받아볼 기회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퍼스널 컬러 물론 중요하지만 그대로 화장만 하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안 받고 있는 거기도 했는데 기회가 생겨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고민 중이에요. 제가 요 팔레트를 안 쓰다가 썼는데요. 너무 예쁘고 딱지 요즘 제가 좋아하는 그런 채도의 팔레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딱 메이크업을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마이페이브 무드아이 팔레트 무늬 포도 껍질? 자색 고구마 같은 컬러가 있는 요런 컬러가 있는 팔레트거든요. 너무 예쁘죠? 제가 말한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누가 봐도 베이스로 쓰라고 만든 컬러. 이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이 컬러를 너무 많이 쓰면은 제가 너무 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하게 해보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이 반짝이가 있는 이런 살짝 퍼플기? 오, 제 네일 컬러랑 똑같은 컬러를 다음 컬러로 써줄게요. 이런 컬러 되게 좋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탁해 보여서 자주 쓰진 않아요. 근데 겨울에 특히 더 땡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컬러. 여기 실버 펄이 있는데 그렇게 밀착력은 좋지 않아가지고 엄청 화려한 느낌은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컬러를 조금 연하게 쓴다 했는데 벌써 진해졌죠잉? 자, 이 컬러 사용해서 미들 섀도우 해줄게요. 이 정도? 마음에 들어요. 딱이다, 딱. 끝쪽에 요 브라운 컬러로 음영 주겠습니다. 이렇게. 음영을 꼭 줘야 동동 떠보이는 게좀 덜해요. 이렇게. 역시나. 역시나 너무 진하게 됐구만. 블랙 컬러로 라인 그려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오늘은 라인을 그렇게 길게 빼지 않았어요. 점막을 채워줬고요. 점막과 그 끝에 라인을 이어주도록 여기에 살짝 퍼플기 도는 매트 섀도우가 있어요. 얘를 사용해서 풀어주고 남은 양으로는 언더에도 살짝 채워줄게요. 이걸로 먼저 애교살 채워줄게요. 루나 소프트 포뮬라 펜슬 클라우드로 컨실러 작업. 이 정도로 해줄게요. 다들 렌즈를 끼고 어떻게 그렇게 메이크업을 차분히 잘할 수 있는 거야? 난 렌즈가 자꾸 움직여요. 그리고 제가 요즘 애교살에 잘 사용하는 게이 투쿠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시어 누드를 오늘 사용할게요. 이게 진짜 애교살 밝히는데 대박이더만요. 이게 왜 연예인들이 많이 쓰는지 알겠어?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쓴다고 인터넷에 많이 떠돌잖아요. 엄청 강해. 뽀용뽀용뽀용. 애교살 뽀용뽀용이 엄청 강해요. 오늘은 마스카라를 좀 빡시게 할 거라서 빡시게 할 때는 저는 거의 하키 거 쓰는 것 같아요. 속눈썹 펌이 많이 풀려가네요, 벌써 또. 여러분, 밥을 드셨나요? 식사를 하시고 제 영상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식사하시러 가실 때, 준비할 때제 영상 보시나요? 저 방금 밥 먹었거든요. 전밥 먹고 뭘 해야 되는 성격이어서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생활이 안 돼요. 저는 뭐 먹었냐면 순댓국밥 먹었거든요. 순댓국밥을 시켜 먹을 순 없어요. 순댓국밥 좋아하는데 시켜 먹을 수 없어요. 왜냐면 1인분만 시키면은 채소 주문은 금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켓컬리 같은데 냉동이 팔아요. 근데 그게 괜찮거든요. 진짜 먹고 싶을 때 그거를 사가지고 먹어요. 맛있어요. 순댓국밥 좋아하시는데 1인분만 시키기 애매하다 싶은 분들은 마켓컬리나 그런 냉동식품을 사서 드셔보세요. 요즘 그렇게 막 엄청 냄새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맛있던데요? 이제 또 추워지니까 그런 게더 땡기더라고요.
오랜만에 약간 이런 핑크빛 나는 글리터 써볼까요? 3C 아이 스위치 히든 앵글. 엔젤이 아니라 앵글. 여기 눈 중앙에만 살짝 이렇게 그어줄게요. 오! 괜찮은데? 오, 요즘에 애교살은 요 삐아 피넛 베이지를 사용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진짜 뭔가 좀 쿨한 겨울 같은 느낌 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했고요. 여기에 뭐가 났어요. 이거 기미가 아니라 여기 뭐가 났어요. 이런 날에는 뭔가 색감이 톤 다운돼 있으니까 쉐딩을 잘 해줘야 돼. 어, 쉐딩 부러졌어. 쉐딩 부러졌디야? 아! 아까워. 이렇게 그냥 써야겠다. 뭔가 조금 뽀용뽀용한 느낌을 블러셔로 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건 또 영상에서 처음 쓰는 것 같은데 롬앤 베러덴치크 바인 누드. 딱 오늘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리는 얘가 너무 막 뽀용뽀용한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살짝 톤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붉은기도 살짝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사봤거든요. 제가 항상 점을 찍고 다니는데 안 쓰는 브라운 컬러? 그런 걸로 점을 찍었는데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럭키 도트 펜 점. 이렇게 점 찍는 펜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이 펜촉 모양이 동그래요. 그래가지고 점 찍기 쉽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쉽진 않은데? 근데 되게 자연스럽다. 안 보이는데 거의? 점 진하게 찍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전 컬러가 조금 더 다크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찍어줄게요. 많이 티가 안 나가지고 당황스럽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뭐든 그렇듯이. 오늘은 제가 요즘에 요 조합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롬앤 제로매트 립스틱 스모크드 베이지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이렇게 베이스로 못생기게 깔아놓고요. 그런 팁브러시 있잖아요. 걔네들로 이게 손으로 해도 되는데 손으로 하면 여기저기 묻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훨씬 더 오버립 잘 되고 깔끔하죠? 그리고 안쪽에 요 릴리바이레드 무드라이어 벨벳 틴트 13호 아련한 옛사랑인 척. 아련한 첫사랑인 척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옛사랑이네요. 얘를 안쪽에 발라줍니다. 이게 너무 예뻐서 요즘 너무 잘 써요. 이렇게 살짝 더 바를까요? 이 조합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났고 저는 헤어하고 다시 올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요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립 조합이랑 또 스킨케어 제품 보여드렸어요. 조금 부담스럽지 않고 차분한 느낌의 쿨톤 느낌? 쿨톤 조합? 그리고 제가 진짜 겨울하면은 잘 쓰는 이런 플럼빛 나는 립 조합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집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밥을 잘 챙겨 드시고 아프진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